여야 간에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간에 공방이 치열합니다. 급기야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손가락의 이 V 모양, 이 V 모양을 주술이랑 연관지어서 공세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V 손동작까지 지적한 여당, 여야 간 후보 간 공방 치열합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 주술사 가리는 선거 아니다 이렇게 공세를 했고, 윤석열 후보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냐라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뭘 알아야 면장도 하지? 뭘 알아야 국정을 할것 아닙니까? 국정이 상관입니까? 5,200만의 생명이 걸려 있습니다. 이 한반도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이 운명을 결정할 사람이 바로 리더이고 대통령입니다. 이재명은 주술사가 아니라 국민에게 길을 묻겠습니다. 주술사가 가는 길이 아니라 국민이 가라는 길을 가겠습니다. 도대체 도시 개발한다고 해놓고 3억 5천만 원 넣은 사람이 8,500억을 받아가게 하는 거, 이거 대한민국을 떠나서 지구상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5천만의 대한민국을 운영하면 나라 꼬라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행정입니까? 뭐 루스벨트를 존경한다고 그러는데 어디 루스벨트 대통령 이름을 함부로 거론합니까? 미국 사람들이 웃습니다. 자, 이재명 기자, 어제도 역시 치열했군요.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을,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의 주술 논란을 거론했습니다. 발언들이 점점 세지는 것 같아요. 주술사가 가라는 길을 갈지 않을 것이다. 5천만 운영하는 나라 꼬라지 어떻게 했느냐. 상당히 두분다 발언의 수위가 높아지는군요. 뭐 이제 선거를 바로 이제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은 뭐 무엇이 사실이냐 이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어떻게 믿게 하느냐 뭐이 싸움을 계속 벌이고 있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거칠어지고 점점 극단적인 이제 발언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물론 서로가 어떤 포인트를 공격하냐를 보면 서로의 약점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계속 대장동 의혹을 이제 지목해서 계속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게, 결국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게 유능한 경제 대통령, 유능한 행정가 이 이미지인데, 과연 당시 그 행정 행위 등이 유능했느냐, 아니면 오히려 비리와 부패에 연루돼 있느냐, 이런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한 반면에 또 윤석열 후보가 계속 내세우고 있는 건 공정한 심판, 정권 심판, 공정성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건데, 거기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계속 주술 논란, 무속 논란을 계속 끄집어내서 어떻게 보면 공정한 심판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런 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양쪽 다 서로의 약점을 공격하는 거 어떻게 보면 선거전에서 너무 당연한 그런 캠페인이 아닌가 싶은데, 좀몇 가지 우려스러운 건, 자, 무속 논란은 좀 계속 집요하게 민주당 쪽에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제가 볼 때도 윤석열 후보나 김건희 씨가 무속인들과 알고 지낸 것은 있다, 뭐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아니 최소한 그러면 그 무속인으로 인해서 어떤 행보가, 어떤 공약이 무술인에 의해서 뭐 행보가 바뀌었다든지 어떤 공약이 만들어졌다든지 이런 최소한의 증거는 가지고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 서로가 서로 거칠게 뭐 히틀러다 뭐 이렇게 막 얘기도 하기도 하고 소도둑이다 막 얘기를 하는데, 아, 소도둑도 나왔어요. 무슨 나왔죠. 그러니까 서로가 막 굉장히 거친 언사들을 펴는데, 최소한 만약에 상대가 히틀러면 그것은 협력의 대상이 아닌 거죠. 척결의 대상인 거죠. 배제의 대상인 거죠. 근데 최소한 여야가 배제의 대상일 수는 없는 거다. 서로 협력할 관계 속에서 어쨌든 대선 이후에 또 협력을 해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넘어야 할 선을 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도 같이 듭니다. 이재명 기자의 당부까지 들어봤습니다. 선은 넘지 말자. 그런데 선 넘는 표현들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 측을 향해서 촛불에 쫓겨난 세력이 5년 만에 복귀했다라고, 쫓겨난 세력이다라고 발언했고,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 측을 향해서 히틀러 파시스트 같은 수법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보실 이 장면이 어제 하루 중에 가장 절정인 장면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여러분, 이 촛불 광장에서 우리 시민들이든 그 서글픈 촛불들로 쫓겨난 정치 세력들이 있습니다. 5년 만에 그들이 다시 복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더 심각합니다. 최모 씨는 저는 좀 전인지 모르겠는데 주술을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술에 국정이 휘둘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치 보복을 대놓고 후보가 말하는 그런 사람 한 번이라도 겪어보셨습니까? 정치 보복을 누가 제일 잘했습니까? 이 히틀러나 무솔리니 같은 이 파시스트들 아시죠? 이 사람들이 뒤집어 씌우는 거는 세계 최고입니다. 자기가 진죄 남한테 덮어 씌우고 자기 진죄는 덮고 남은 짓지도 않은 죄 만들어서 선동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지정에 관계없이 국민을 약탈한 행위들은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걸 정치 보복이라고 국민을 속입니까? 여러분들 이제 속지 마십시오. 와, 지금 두 후보의 어떤 날선 비판의 최정점 바로 이 장면이었습니다. 촛불에 쫓겨난 세력들이 다시 복귀하려 한다. 뒤집어 씌우는 건 세계 최고의 파시스트들이다. 뭐 갈등의 양상 상당히 지금 높습니다. 여야 의견 여기서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박정하 실장님. 네. 촛불에 쫓겨난 세력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재명 후보가. 뭐 그렇게 얘기하면 할 수 없죠. 근데 저는 뭐 오히려 돌려주고 싶어요. 5년 만에 그 숭고한 촛불 뒤에 숨어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그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한테 지금 쫓겨날 판에 있는 세력들이 과연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안에 들고요. 저는 언제부턴가 민주당이 선거를 굉장히 이상하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국민들을 선동해서 무언가를 늘 이렇게 만들어왔던 향수에 있는지 작년에도 생태탕 패례가 뭐 얘기하는지 이번에도 또 주술 무속인 뭐 이런 얘기하면서 막 국민들을 막 몰아가고 그런 틀로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글쎄요, 우리 국민들 그 촛불 들면서 정말 좋은 정부 만들고 좋은 정권 만들어서 대한민국 잘 되는 그런 꿈 꿨던 국민들한테 실망 주고 허탈감 줬던 세력이 누군지 저는 국민들이 이번 3월 9일 날 심판하리라 보고요. 앞으로라도 저는 민주당이 제발 좀 저렇게 선동하고 왜곡하고 하는 이 선거 행태 이것 좀 이제는 좀 버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서재훈 특보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 측을 향해서 히틀러 같은 파시스트 수법이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격할 때 뭐 원시시대 식물 대통령이라고 썼고 국민의힘당 쪽에서는 나치 기생충 가족이라고 하는데 이제 단어 사용에 저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저도 이제 어제 주민들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서로 좀 싸우지 말고 네거티브 하지 말자라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주민들께 당부드린 게 우리가 진짜 밑반찬 살 때도 유통기한 따지고 같은 제품인데 신선도가 어떤지 다 꼼꼼히 비교하듯이 지금은 그 선거의 초반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그 과열된 양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금은 후보자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 시민의 시간, 유권자의 시간이다 보니까 식품을 고르고 선택하듯이 이 위기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과연 누가 될 것인지 후보자 간의 정책도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비전도 비교해 보시고 또 자세도 비교해 보시고 또 단어 사용하는 그곳에서 철학을 한번 공부를 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혼자 공부하기 어려우시니까 가족들이나 지인들 간에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좀 현명한 선택 또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야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열기가 어찌 보면 과열 직전까지 뜨거운 상황. 그러다 보니까 여야 모두에서 말실수도 나왔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재밌는 장면들 모아봤는데 여야 공이 실수가 나오기 마련이죠. 들어보시죠.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성적표가 세계 1위, 무역이 사상 최대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것을 이재명 대통령 같이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 되어서 우리가 목 놓아서 외쳤을 때 윤석열 후보가 힘이 나서 우리 이곳 이재명의 심장이 성남에서 어퍼컷을 날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소망 앞에 들고 이재명을 외쳐주십시오, 여러분! 미쳤어. 아, 이게 정영진 변호사님, 네네. 선거가 과열되다 보면 이 옆에서 이제 지지 유세 연설하는 분들도 막 이 고조된 분위기에 잠깐 이재명 윤석열 헷갈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무능한 이재명 대통령 후보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을 외쳐주십시오. 아, 재밌네요.
저는 되게 좋게 보이는데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런 것들이 있어야 사실은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들을 하셨지만 여야 후보들이 굉장히 막말에 가까운 독한 말들을 내뱉는데 네. 그 독한 말을 누구를 상대로 내뱉느냐 상대 후보들을 상대로 내뱉는 거겠죠. 하지만 그 이야기가 누구한테 돌아가느냐 일반 국민들한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저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치 뭘 뒤집어 쓴 것처럼 굉장히 마음도 아프고 기분도 안 좋은데 저렇게 조금이라도 실수하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웃음을 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 좋은데 그런데 혹시 그 속마음을 들킨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조금 들긴 합니다.